짜장, 부채 짬뽕, 육교사 만두 두 개 먹었어요. 탕수육까지. 최대한 맵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냥 고추만 잔뜩 올라가야 돼. 최대한 맵게 해달라는데 매콤해요. 탕수육은 못 먹겠어요, 이제. 배불러요. 오늘 주문이 잘못 들어가서 이사카레 라이스에 마늘 계란, 대파, 3단계 소세지에다가 이게 아닌데 카레 파스타에 매운 소세지 카레가 먼저 나왔구나. 이거는 파스타 찍어 먹을까요? 2월 7일 저녁 8시 반. 한박에 추가했고 가장 매운 2월 8일 6시 44분입니다. 들깨 메밀면, 그다음에 불종발. 오늘은 먹는 거 안 찍을게요. 2월 9일 2시 새벽 2시 19분인데 배고파가지고 불닭볶음 3개 그냥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안 끓이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가족들이 다 자가지고 술이 못 내가지고 불고기 김치 이렇게.
먹고 있어요. 방바닥에서 마요네즈 찍어가지고 일단 캡사이신 더덕분에 좀 많이 잡아가지고 계란 넣고. 저희는 해 먹을 거예요. 지금 3시 반쯤인데 장어도 있고 방어도 있고. 방어 3kg짜리 하고 방어 100마리도 시켰어요. 9.5까지 먹으니까 그냥 먹을게요. 2차고 오늘은 2월 10일 1시 46분이고요. 지금 저는 명란 미니 덮밥하고 매콤제어 제육 덮밥 오밀세트 카레 우동 불만두 시켰고요. 친구는 얼큰 우동 곱빼기 시켰어요. 저 혼자 하나, 둘, 셋, 개, 네 개 먹어요. 아니 이건 같이 먹으려고 시켰어요. 친구랑 술 한잔하고 야식 해장. 일단 나온 게 다 제 거예요. 매콤 제육덮밥, 명란, 비빔, 만두. 콜라만 친구. 아 근데 역전 처음 먹어봐. 이거는 얼큰 우동 친구 거. 저는 카레를 좋아해요. 그래서 카레 우동을 시켰어요. 이거 냉몸이 됐습니다. 뭘 먹을게 신도야. 저는 열심히 지금 일을 벌리고 있어요. 돼지고기 김치찜 하고 있고 묵은지 씻어서 묵은지 볶음할 거고 이거는 수육용. 수육에 비계가 이렇게 있거든요. 비계는 따로 이렇게 잘라놔가지고 묵은지 볶음해 드릴 거예요. 씻지도 않고 뭐 하는 건지. 엄마는 청소 중이고요. 전 요리 중이에요. 묵은지는 씻어놨어요. 묵은지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놨어요. 갑자기 오늘 묵은지 된장 지짐? 이게 먹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만들어요. 원래 이런 건 엄마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렇습니까 엄마? 아들이 먹고 싶다는데 해줘야지. 수육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묵은지 조금 남겨놨어요. 씻은 싸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수육에 붙어있던 지방만 떼서 기름을 쫙 뺐어요. 기름 버릴 거예요. 걷다가 살코기 볶고 김치 볶고 이제 양념해서 쓰는 멸치 육수 빼놨고 해서 된장 풀어가지고 지질 거예요. 싸먹을 묵은지하고 수육 묵은지 김치찜이에요. 그 다음에 묵은지 조림 양념고추. 밥은 진짜 조금 먹을 거예요. 제가 요즘 탄수화물 안 먹고 있어서. 묵은지가 대박. 된장 볶음도 대박이다. 한술 뜨고 싶다. 이거는 씻은 김치.
밥 한 숟갈 먹고 싶어. 이거랑 한 숟갈 먹을까? 김치. 김치는 밥이야. 이제 넌 드라마 보면서 오 얼굴이 말이 아니네. 드라마 보면서 편하게 먹을게요. 근데 저희 3박 4일 엄청 먹었죠? 분량이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네 놀라셨나요 여러분? 저 평소에 이렇게 먹는데.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이런 저의 브이로그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먹는 걸 흘려보내기가 약간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찍어봤어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